지방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소식,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특히 군 단위로 갈수록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거창군 의회에서는 인구 사수를 위해 인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거창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6만 462명. 3년 전과 비교하면 천여 명이 줄었지만 합천군이나 창녕군 등 인근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감소폭은 적은 편입니다. 이유는 거창군의 다양한 인구 정책 때문. 거창군은 국제연극제를 비롯해 Y자 출렁다리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 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관과 협력해 마을 이장 한 명당 두 명씩 군으로 전입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 6만을 사수하기 위해서 시작한 정책이고 저희들이 청년 임대주택을 현재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청년 창업센터를 25년까지 이제 짓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의회에서는 거창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낮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인구 감소 대책을 평가해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인구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정책들이 결국 큰 그림이 있어야만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개별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절실하지 않느냐. 거창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까지 특화산업 육성과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거창구치소와 승강기 안전기술원 산업복합관이 준공되면 거창군은 4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